하여튼 자 기다린 스튜디오 아직 얘는 100% 바닥이라 볼 수는 없지만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자 21선까지 목표가를 두고 8,000원에서 한번 체크하시고요. 손절가는 5,900원 5,900원까지 한번 손절가 잡고 목표가 8,000원 다시 문의 주시고요. 대원미디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100% 바닥이라 볼 수는 없어요. 자 대원미디어 여기서 매도를 드렸는데 대원미디어 과거의 기억이 나네요. 자 손절가 9,90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13,50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자 미스터블루 게임즈죠? 게임즈로 들어가는 종목인데 자 많이 내려왔네요. 한 과거에 1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3분의 1 토막 됐네요. 자 미스터블루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게 게임인 보자고요. 여름에 얘가 좀 강한데 자산 대비 92% 프리미엄 붙었고요. 1253억 계속 플러스 실적은 나오는데 작년 대비 조금 약할 가능성이 작년보다는 잘 나오지 않을까. 여름 항상 여름에 관련 게임 테마가 얘가 좀 붙어요. 여름에 자 손절가를 4,500원까지 한번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6,700원. 대인님이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6,700원에서 6,600원, 6,60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자, BNT, MBT, MBT 최저가가 6,150원인데 신규 상장하고 쭉 내려오고 있는데 얘도 이렇게 해서 돌려서 올라갈 모습이 보여요. 자, 5,500원까지 손절가 잡으시고요. 홀딩을 하시고 목표가는 여기까지 1차적으로 얼마 8,000원 대 올라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자 네이버 네이버는 당분간 5일선 갖고 싸보세요. 이제 5일선 이탈되면 안 돼요. 신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DNC 미디어 DNC 미디어도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 바닥 안 나왔어요. 얘는 지수가 바닥 나와도 세게 올라갈 그런 종목은 현재는 아니에요. 자, 손절가 18,700원 이 자리를 손절가 잡으자고요. 잡고요. 목표가는 21선 22,500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자고요. 22,500원. 225,000원이 아니고 22,500원이요. 자, NHN 그냥 들고 가야죠. 자, 어디까지 갈 때까지? 여기까지 갈 때까지. 52,000원 갈 때까지 그냥 여기서 답을 나올 때까지 미친 척하고 들고 가세요. 따블은 무조건 나옵니다. 지금부터 얘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 그냥 들고 가세요. 자, 52,000원대에서 5만원 돌파하면 그때 문의하기. 예, 그냥 데비토 홀딩. 예. 자, 그렇게 싸우시고요.